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이 절실해지는 계절인데요. 어린 학생들이 직접 만든 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이소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꼬마 제빵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빵 만들기에 열심입니다. 동그랗게 반죽을 빚어 팥소를 넣고 예쁘게 이렇게 모아. 이렇게 넘어가야지. 다시 동글동글 빚은 뒤 오븐에서 구워내면 맛있는 사랑의 단팥빵이 완성. 엄마랑 아빠랑 같이 빵을 만드니까 재밌고요. 이 빵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조심스레 포장한 빵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되고 사랑은 두 배가 됩니다. 오늘 막상 와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즐기면서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고 나중에도 다시 한번 꼭 한번 참석해서 애랑 같이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고 적십자사가 마련한 제빵 봉사활동에 올 한 해 동안 참여한 학생은 모두 100여 명. 빵을 만들며 재미도 느끼고 이웃도 도울 수 있어 참여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. 봉사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히 정서적으로 또 건강한 우리 청소년으로 자라는 데 상당한 도움 역할을 줬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겨울. 어린 학생들의 맛있는 나눔 봉사가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.